9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혼성 댄스 그룹 스페이스 A. 그 인기의 중심에는 시원한 가창력의 메인 보컬 김현정이 있었는데요. 돈을 빌려줬다가 금방 그 다음날 뭐 하루 이틀이면 죽게 막 이렇게 다들 보통 돈 빌릴 때 그런다. 네,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얘기해. 그래서 빌려줬는데 안 죽길래. 그때가 근데 20대 때도 아니 20대 때도 사실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. 30살 후반에 딱 이제 그런 일을 돈을 제가 빌려줬는데 이제 돈을 못 받게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그냥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냥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갔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대예배 뭐 이런 거를 간 게 아니라 이제 찬양 예배, 저녁 예배, 찬양 예배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엄마 나 이제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.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냥 다 제 얘기 같고 눈물이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좋더라. 그때 엄마가 그러면 이제 대예배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대예배를 딱 갔어요. 친구들 만나면 항상 친구들이 이거 신상이야? 항상 진짜 정말 신상이요. 신상. 신상이 진짜 선두주자예요. 그게 또 어울리시는 분이에요. 어울리세요. 맞아요.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항상 그때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지 그런 거 약간 자랑스럽게 그렇죠. 친구들 만나서 보여지고 싶고 신상이야.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친구들 그렇게 그 친구들을 만나면 물론 그 친구들 같이 다 이제 신상 갖고 오고 하는데 저도 인간이라서 부럽습니다. 부럽고 또 좋겠다. 뭐 큰 집도 있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이러니까 부럽다.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렇게 만나고 집에 오면 그게 나는 멋진 나랑 잘 맞는 신랑이 있고 그렇죠. 또 우리 너무 귀여운 아들, 딸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진짜 계속 이렇게 뭐 물질적인 것들에 계속 만족감을 얻었다면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즐거움이나 이런 소소한 감사함을 내가 모르고 지내지 않았을까. 근데 저는 진짜 뭐 친구들 중에서 제가 그냥 제일 행복하다. 아버지의 마음.